수백 명에 달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근로자들이 거리로 나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LA시의 최저임금 인상안과 맞물려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LA 다운타운 거리를 점령한 패스트푸드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들이 외치는 것은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과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So we're fighting for a $15 minimum wage and the right to form a union so that people can raise their families with dignity. This is not a job that's just for teenagers. Most of the people working in fast food industry are the providers in their family. 해산 명령을 어긴 노동자 10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LA 내 10만 명에 달하는 패스트푸드 체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최저 수준인 9달러. 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될 경우 최소 29달러 34센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파업과 함께 진행된 이번 시위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에서 온 노동자 인권 단체들도 함께했습니다. 이 운동이 한국에도 확산되어서 이런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 전 세계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 한편 LA 한인 의류 업계는 LA시의 최저임금 인상안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의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이 13달러 25센트로 올라갈 경우 늘어난 생산비는 업주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적용된다는 주장입니다. 의류 리테일 스토어의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저희도 매니팩처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가격을 좀 더 받고 그거에 따른 혜택을 그 종업원들한테 주면은 괜찮은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는 유통 구조에 있어서 따라서 여기서 LA시리에서는 제조 즉 매니팩처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이처럼 미국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안 추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시카고시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10월부터 시카고시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3달러로 적용되게 됩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오늘 뉴욕에서도 최저임금 15달러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맨하탄 거리를 메운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 맥도널드, 버거킹, KFC 등 패스트푸드점 종업원들이 미 전역 150여 개 도시에서 일제히 동맹 파업과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간당 임금을 15달러, 우리 돈 약 15,300원으로 올리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We're not asking for so much. We just asking for about so much so we could be able to live and survive. 현재 미국 패스트푸드점 종업원들의 시급은 8달러에서 9달러 선입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시급 15달러 인상 운동은 최근 노조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맞물려 대규모 시위로 이어져 왔습니다.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업체와 식당협회 등은 종업원들의 파업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도 임금 인상은 제품 가격을 올리고 경영을 악화시켜 결국 일자리만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법정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최저임금을 10달러 이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의 쟁점이기도 해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혜스터입니다.